현대백화점의 인적 분할 계획이 주주총회에서 부결됐습니다. 현대백화점은 오늘 임시주주총회 결과 현대백화점 분할 계획서 승인의 건이 부결돼 이후 절차가 모두 취소됐다고 공시했습니다. 오늘 주총에서 표결에 참여한 주주 중 찬성은 64.9%로 의결 정족수에서 약 1.7%포인트가 모자랐습니다. 이로써 현대백화점 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현대백화점을 인적 분할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려던 시도는 무산됐습니다. 현대백화점은 더 이상 지주사 전환 재추진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. 다만 분할 계획이 최종 승인된 현대그린푸드는 인적 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체제 전환이 추진됩니다.